네, 여러분, 지금 팔당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많이 달려왔어요. 여기 지금 능내역이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능내. 예전에 여기를 타고서 춘천 가는 기차가 있었던 곳이고요. 뭐 열차 카페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지난번 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같이 오신 여기 탁구장 체육관 관장님이신데, 자기 말로는 몸 되게 좋다고, 뭐 철인 3종 나가신다고 하고, 뭐 나간다고 했죠? 듀에슬론 나가신다고. 그러니 지금 뻗으셔가지고 저러고 계세요. 그 술, 이분이 많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담배 끊으셨고, 오래 술도 끊으실란가 모르겠는데, 뭐 전 여러분 술을 끊었습니다. 예, 전 술 끊고 사람이 됐어요. 예, 그 뭐야, 술 마실 때 만약에 개였다 그러면 술을 끊어서 전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끊었느냐, 이 곰은요, 곰탱이야, 우리 그 곰은 뭐 먹었대더라? 쑥갓이랑 마늘 먹고 사람 됐대잖아요. 저는 이제 우유하고 두유 마시면서 사람 됐습니다. 아, 그래, 술 먹고 싶지도 않고. 아, 나왔다 드디어. 일로 와봐. 아유, 요즘 술 생각도 안 나고요. 일로 와봐. 안녕. 안녕. 아유, 나도 한때 개였는데 사람 됐어. 일로 와봐. 에이, 에이. 씨. 뼈다귀. 야, 뼈다귀. 뼈다귀. 야, 뭐, 관심 주면서 아이고, 왔다 왔다. 야, 뻥이야, 미안해. 국물 다 빠진 뼈다구야. 주먹 갈 거잖아. 일로 와봐. 인사나 하고 가자. 나쁜 놈 아니야, 임마. 아이, 새끼 장난치는 거야. 어? 오빠 유튜버야. 슉, 달려들어. 몇 살이야? 몇 살? 몇 살이에요? 나이도 모르냐? 아, 자꾸 물어볼 테면 임마, 광견병. 어? 사람 물어? 예? 저는 아시다시피 포유리한테 정을 주지 않습니다. 예. 나봐. 이런 거 나중에 커서 이렇게 먹으면은, 어? 그만, 이걸 구워 먹어야 돼. 삶아 먹어야 돼. 아, 아! 이씨! 보셨죠? 걔가 저 물었어요. 아, 그 놈 발랄하게 생겼네. 저희 집에도 이런 개들이 무지개 많습니다. 아, 씨. 개, 고양이 천국이야. 우리 집 가면 그냥 아주. 알았다고, 임마. 너한테 척이야. 어쩌? 아, 물렸어. 광견병 걸릴 것 같아, 씨. 한창 이빨 날 땐가 봐요, 이빨. 나무 무너뜨는 거 봐. 몇 살? 아, 걔는 말을 못 하는군요. 막 물어뜯기만 합니다, 걔는.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말하는 개도 나왔어요. 진짜 말한다고 하던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 얘 봐라. 어, 되게 재밌죠? 계속 해봐. 오빠 각 좀 나게 해줘라. 유튜브 각 나온다요. 똥 누는 거 한번 찍어줘, 똥 누는 거. 그럼 되게 재밌을 텐데. 여기다 딱, 여기다가. 아, 다리 아파, 씨. 교통 관장님, 듀에슬론 언제 나가실래요? 아니, 철인 3종 나간다고 하신 지가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철인 3종 나간다고 그러시다니. 야, 내가 지금 집착이 안 지키는 최고로 오래됐어. 그 탁구장에 있는 거 첼로 보셨죠, 여러분? 그 자전거 지금 어딨어요, 그거? 그거 팔아먹은 거 아니시죠, 그거? 어, 창고에 있대요, 창고에. 이게 탁구장에서 썩다가 창고로 밀려났습니다. 아, 어우. 니네 형 어디 갔냐? 아, 형도 있었는데. 야, 형 어디 갔어, 형? 형 어디 갔어, 형? 물지 마. 야, 뭐 먹을 게 있으면 줄 텐데. 소세지 같은 거 많이 줄 텐데.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계속 물었던 내 놈이. 각이 잘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 뭐뭐 하나 볼게요. 그때도 많이 먹었지만, 자, 추억의 역전집. 옛날에 눈 올 때 여기 관장님하고 진짜 여기서 눈 맞아가면서 진짜 와 씨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방 눈 와가지고.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또 찍어 올려드릴게요.